Filling out my cup, coffee talk on the screen porch. So in love, now you're the one I'm losing sleep for. And I hope the wrong one slipped right through your magic fingers. And I hope we find some way to fall in love like we were. Yeah, you're the only reason I was California.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지난 한 달간 먹고 싶은 음식도 정말 다 먹고 주 5일 웨이트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진행을 하며 7kg의 체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운동을 하며 제가 느꼈던 것은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가니 아무래도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져서 운동을 할 때 육체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지만 정신적인 운동 의지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더라고요. 정신적인 운동 의지가 줄어들었다는 말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며 운동과 식단을 병행을 했을 때는 다이어트가 지속됨에 따라 기운도 없고 운동 수행 능력도 좋지 않고 심지어 어지러움증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 의지는 정말 불타올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일주일에 7일 내내 운동을 했었고 하루를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타임을 운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의지가 생겼던 이유는 바디 프로필 피트니스 대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니 제가 하는 운동과 식단을 지켜나가는데 정신적으로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은 뭐든 잘 먹어서 운동은 정말 잘 되었지만 살이 점점 쪄가니 복근도 희미해지고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살이 찌면서 몸이 역행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7일 내내 운동을 하던 제가 지난 한 달간은 주 5일만 운동을 하였고 그 와중에 유산소 운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이던 제가 유산소 운동을 50분으로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잘 먹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서 유산소 운동을 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몸의 변화가 역행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의지가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이렇듯 꾸준히 운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몸매가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된 몸을 적당선에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지킬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한 달간 주 4일째 다이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면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4일은 다이어트 식단을 해보고 금, 토, 일요일에는 맛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보려고요. 주 4일 다이어트에 대한 보상을 금, 토, 일요일에 받는 방법이요. 그렇다고 금, 토, 일요일에 먹는 모든 끼니를 무분별하게 먹는다기보다는 하루에 한 끼씩만 몸매 관리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날의 다른 끼니들은 잘 참아지더라고요. 사실은 주 5일째 다이어트를 진행해볼까 했지만 제가 맛있는 걸 먹고 음식에 제한을 걸고 싶지 않은 날이 금, 토, 일요일이라서 현실적으로 한 달간은 지켜보고 싶기에 주 4일 다이어트로 저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사실 저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달 뒤에 제가 어떤 몸이 되어 있을지 사실 저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달간 지킬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어가며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저에게 해보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며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치화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시작한 날과 한 달 후에 인바디를 각각 측정을 하여서 수치적으로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등을 비교해보고 첫날과 2주 후 그리고 마지막 날의 눈바디를 기록하여 눈으로 보이는 몸을 비교하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 4일 다이어트로 저를 한 달간 실험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대로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대로 다 오픈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키며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의 결과를 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